안녕하세요. 일찍 키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 가지고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네요.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. 네. 다들 늦은 시간에 뒤로 계속 바빴는데, 또 지금 내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가를 부르게 돼가지고, 이런 식의 이제 축가를 부르게 돼서 이제 축가를 내일 부르러 가요. 너무 긴장되고 처음으로 하는 축가여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. 네, 그래서 내일 축가 부르러 갈것 같고, 지금 계속 노래 연습하면서, 네, 다음 이제 또 이제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네,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아요? 계속 비도 왔다가 날씨 또 좋았다가 하는 것 같은데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킨 이유는 뭐 그냥 여러분들하고 또 간만에 네, 이렇게 하고 싶고 해서 켰고요. 또 뭐지,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말씀드릴 게,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이제 하나 이제 좀 새롭게 다시, 네, 응? 굿바이 노래 빠졌다고 굿바이 노래 아무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악으로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, 네, 그렇 네. 네, 그렇습니다. 조만간에 이제 제대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무튼 네, 저도 보고 싶죠, 비에이피. 다 보고 싶었어요, 정말. 예. 네. 점점.
아, 22. 너무 늦게 왔죠. 미안해요. 네. 네, 요즘 정말 연습에만 진짜 집중해서 빡 하고. 뭘못 봤다는 거죠? 간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정말 살이 더 쪘고 더 커졌어요. 네. 아무튼 저는 내일 축가를 하러 간다고요, 여러분들. 네, 태어나 생일날, 아,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. 아무튼, 좀 새로운 노래를 또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로 준비를 했으니까, 네. 아무튼 이제 오늘
스포요. 스포라고 할 게 있나요? 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. 그만 먹어야 되는데. 안녕. 입학시험 축하하고, 이제 조만간 좋은 일들로 찾아. 자주 인스타 라이브 키도록 할게요. 그리고 자주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 여러분들 푹 자고, 사랑합니다. 네, 안녕.